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같이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리는 눈물에 우리의 간구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쉬는 날도 결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린 결코 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안 돼!
하나님 임자 자비 영광이 저으신 하나님 임자 자비 영광이 한 나라와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건 세상 모든 세 아멘.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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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예수님.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우리의 찬송 중에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기적이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우리의 찬송 중에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시작하십시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 얼굴 바라며 마른 땅 같은 영혼 주님의 크신 능력, 주님의 크신 능력.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적이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내 안에 기적이 고통 무거운 멍해봤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해봤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해봤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해봤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쫓김 받아 거룩한 성령의 불,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선포합니다. 기적이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고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 어둠과 사망의 영 쫓긴 바다네. 어둠과 사망의 영 쫓긴 바다. 찬양하실 때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번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둠과 사망의 영 조기만 한데 인정 내리라.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물이 바다를 주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한 번 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선포를 올려드립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우리가 두 손을 든 채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한 이 고백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부산 땅 가운데 이 한반도 전체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큰 강적 앞에 놓인 상대방을 두고 우리는 흔히 이제 골리앗과 이 다윗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년 11월에 중국 후난성에서 열린 격투기 시합에 나선 테크노골리앗 최홍만은 중국의 저우즈펑이라고 하는 선수와 같이 맞붙었는데요, 심판 전원일치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이 대결에서 많은 언론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최용만의 신장이 2m18cm에 체중이 155kg입니다. 그런데 이 조우주펑이라는 선수는 1m77cm에 이 체중은 72kg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거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격한 어떤 외적 요소의 차이에서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그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다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이 시합을 지켜봤는데, 워낙 상대가 안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시합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것을 흥미있게 지켜봤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흔히 대부분 골리앗은 힘만 세고 굉장히 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고 뭔가 민첩하게 막 움직이면서 상대방을 교란하기 때문에 이 외적 요소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이 다윗이라고 불리는 작은 선수에게도 분명히 이 승산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게임이 이제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주의 깊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상대방이 아무리 대단해도 잘 찾아보면 그에게도 약점이 있고 공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아주 이기기 힘든 대상과의 어떤 싸움을 흔히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과 이 골리앗의 대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골리앗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기기 굉장히 어려운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 본문을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윗은 골리앗을 전혀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하면 뭔가 골리앗은 둔하고 뭔가 약점이 많은, 허점이 많고 등치가 크니까 뭐 표적이 넓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잘 공략하면 그 사람을 공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공략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최용만과 아까 조우주펑은 해볼 만한 상대였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었다는 거죠. 이 상대방이 반대 상대방에게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상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흔히 이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이미 또 하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는 엄청난 약점이 있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어려웠을 뿐이지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이긴 이유를 여러 가지로 댑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이 왜 이겼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을 도출하는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평소에 했던 일이 양을 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자와 이제 곰과 싸웠던 경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사자랑 곰이 막 양떼들을 공격하고 하니까 뭐 막대기로 막든지 아니면 물맷돌로 던져서 이 양떼를 구출했던 어떤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충분히 골리앗도 이길 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 본문을 우리가 유심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37절에 보니까 누가 자신을 건졌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건져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엄청 대단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자꾸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소년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래요. 소년이. 여러분 중에서도 뭐 키 크신 분들 뭐 좀 싸움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 두 명을 붙여주겠어요. 두 명을 붙였는데 굶주려서 지금 양떼를 잡으려고 습격한 그 맹수를 이길 재간이 있을까요? 어린 몇 명을 더 붙여놔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이 소년은 사실 이 소년 다윗은 그 양떼와 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양떼를 잡으러 왔다가 이 소년 다윗이 딱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도 잡혀먹히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할 때마다 누가 자기를 건져줬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전제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을 많이 던지는 연습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 꾸준한 연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다윗이 사자와 곰의 입에서 건져내진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다윗이 건진받게 되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키가 2m 되고 격투기 좀 했다고 해서 먹이를 찾는 굶주린 사자나 곰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은 없어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발휘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물맷돌을 계속 던지면은 이 곰이나 사자를 잡았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오버워치 뭐 트레이서도 아니고 막 연사 기능이 달린 무슨 물맷돌 장치를 달고 막 쏴대 갖고 그 곰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다윗은 나름대로 기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술은 분명히 사자나 곰을 쓰러뜨릴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기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런 허접한 기술로도 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이 양떼까지 지키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걸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발견 안 하니까 자꾸 이 다윗을 자꾸 영웅화시키는 겁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을 살리시고 건지셨던 예전부터 보이지 않는 역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가능함 가운데서도 항상 다윗을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다윗이 건진받을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여기가 좀 매끄럽지가 않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려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여호와가 사실은 이제 야훼라고 읽혀지는 단어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다윗이 이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꺼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건져내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예전부터 모세의 시절부터 항상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항상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분이라. 다윗은 사자와 발톱에서 자기를 건지신 분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예전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시며 앞으로도 건져내실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옛날부터 물맷돌도 많이 맞춰보고 옛날에도 제가 왕년에 사자랑 곰 좀 무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저 인간은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의 고백을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요리조리 머리 쓰고 자기들이 게릴라 전하고 자기들이 모여서 전략회의 짜고 촛불 집회해갖고 건진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적인 건짐은 다윗에게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이라는 불가능이 앞에 자기를 가로막아 쓸지라도 그것에서 분명히 건져내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본문을 봐야지 본문이 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지게 되는 오류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우리의 모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다윗을 어떻게 했지?
다윗이 어떻게 했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래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어땠을까?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지, 다윗의 신앙을 본받자, 나의 삶의 태도도 좀 다윗의 태도와 같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데, 그런 태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다윗에다가 자꾸 나를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성경 전체에서 다윗은 우리의 모범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다윗은 항상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대신하고 누구의 모형으로서 성경에 기록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항상 예수님을 지칭하던 사람들의 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향해서 항상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바로 메시아라는 표현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의 신앙의 갱신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약 자체에서 다윗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의 삶도 굉장히 모범적이지만 다윗은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집에 가서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자신을 다윗에게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누구를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의 모습은 항상 이 사울과 겁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이 네 절에 걸쳐서 다윗의 모습과 그가 이렇게 입은 장비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시품 갑주에 대한 이 비유를 하는데 이거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이 골리앗에 대한 골리앗이 입은 장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이 크게 놀라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가능이라는 상대를 만났을 때, 도저히 저거를 이길 수 없을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나 옛날부터 하나님이 날 건지셨으니까 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대학 떨어지고 남친 여친한테 차이고 여러 번 직장에 오퍼를 넣는데도 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일하고 있는 데서 자꾸 잘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뭔가 막히고 뚫리지 않는 불가능이라는 것들을 만나고 자기 안에 있는 반복되는 죄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깊이 함몰될 때 우린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처럼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사울과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해요. 벌벌 떨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 줄 모르죠.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골리앗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입니까? 골리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존재예요.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뿐이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신앙이 없는 여러분의 친구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밥을 먹여주냐? 가끔 밥 사줄 때도 있는데 기도하면 뭐 10원이라도 나오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린 기분은 나쁩니다. 근데 뭐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반박할 말은 없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조 섞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시집장가 못 가고 나이 이렇게 막 들어갔고 저는 어떻게 해요? 뭐. 목사님 말 듣고 열심히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뭐 리더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더니 이력서 쓸 때 한 줄도 없다는 거예요. 뭘 써야 될지. 다른 친구들은 어학연수 가고 다 했는데 나는 목자 사랑장하고 단기 선교 가고 수련회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비웃음을 당하는 거죠. 어디 가서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면접 볼 때 종교란에다가 이제 기독교 쓰면은 자네 뭐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일 생기면 출근할 거냐 교회 갈 거냐 이런 질문을 들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미안하지만은 우선 붓고 나서 또 뭔가 이렇게 좀 해봐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는 뭔가 어떻게 좀 잘 해봐야겠습니다. 회사에 도움이 돼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널어가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세상이라는 골리앗에 나가서는 하나님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교회에서는 되게 대단하고 리더라는 게 교회에서는 뭐 뭔가 인정받고 괜찮은 자리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힘이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또 와서 자랑이랍시고 선배랍시고 이거를 야 너네들 나처럼 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시간을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해하는 시간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내 스스로도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뭔가 사랑해주고 퍼주고 뭔가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이거는 내가 계속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되는 친구들 보면 좀 못된 친구들이 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못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적당히 좀 내가 끊을 건 끊고 바보같이 퍼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면 나만 바보 되고 목사님들 시킨 대로 하면 나이 먹고 실장관 못 가고 이게 되는 거 아닌가. 어느 날 딱 보니까 나이가 막 몇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자기 나이를 보면서 이제 크게 놀라고 두려워 떠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영원히 못 가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면 내 삶에 완전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죽어버렸고 아무 힘도 못 쓴다는 거죠. 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런 현실 속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본인들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는 아무 일도 못할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다는 거죠.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인 거예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다윗같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저도 안 되고 다윗은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만나서 우리가 두려워 떨 때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요리조리 지혜를 발휘해보면 이쪽에다 한 다리 걸치고 저쪽으로 한 다리 걸치고 이게 안 될 거라고 자기 스스로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혜성같이 나타난 다윗,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고 있던 것을 이야기를 해요. 17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들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에도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학교에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인생에 살아 숨쉰다는 말이죠. 여러분 옆에 안 보시겠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외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면 겁에 질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군가 들춰내도 그것을 무시해요. 두려움에 빠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두려워 떨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신학교를 나왔는데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어디 학교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총신대에 나왔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아 총신대 나왔냐고. 근데 보통 사회 나와서 총신대 나왔다고 그러면 통신대 나왔냐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1학기를 보내면서 아 이제 친구들이랑 방학 때면 무슨 이제 알바를 할까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저희 집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등록금을 대줄 형편이 안 되니까 뭐 어떤 알바를 하면 뭐가 이게 일당이 얼마더라 가서 노가다를 할까 그러면 파스 값이랑 이거 계산해 봤을 때 얼마 얼마가 나오겠지 뭐 이런 얘기를 뭐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신학교에 보내주셨으면 등록금도 주실 것인데 왜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도 다 알거든.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지. 어? 뭐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 하나님이 등록금 주냐? 어?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을 거예요 아마. 보통 때라면 정말 친구들이랑 아무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그냥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는데 그게 예수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처럼.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등록금에 대해서 기도를 해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등록금은 나의 영역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뭐 융자를 받든지 그래서 채워야 될 거지 하나님이 이것까지 도와주나? 아니 이건 나의 일이지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한테 부담드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간증 잘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 뭐 알바도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상하게 오해를 할까 봐 알바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그때는 그 친구의 얘기가 정말 시덥지 않게 그래 너나 그렇게 살아 보통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때 그 말이 예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한 번도 기도를 해보지 않았지 그 문제를 놓고 그렇게 믿음 없던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 안에 없던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채워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했는데 뭐 이런 간증은 다 그렇지만은 뭐 다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대학 생활을 했었어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제가 공부한 것 이상으로 교수님과의 친분 덕분에 좋은 성적을 좀 맞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는 대학 생활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꼬마가 와갖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냐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시덥지 않겠습니까? 그의 형도 무시하죠. 너희 교만한 놈아 너 그딴 소리 하지 마. 우리가 그거 모르는 줄 알아? 전쟁은 근데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시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승리 스토리는 개인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다윗에게 포커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동과 말을 분석하고 이거를 나 자신에게 이식시키면 나한테도 그런 개인적인 성공의 스토리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바라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라는 보잘것없는 그 소년의 존재가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다윗 개인의 승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승리를 준다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대표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볼품이 없는 분으로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게다가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골리앗과 같은 그 권세를 제압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라는 거예요. 다윗 개인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여겨지게 돼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승리를 공유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승리의 공유를 경험케 하시는 이 대표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는 다윗이 뭔가 믿음이 되게 투철하고 모든 사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돌파할만 했더니 이겼다는 다윗의 영웅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건지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의 물줄기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골리앗을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같이 공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라는 것이죠. 김연아가 금메달 땄는데 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립니까? 2002년 월드컵 4강 가서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이었어 그때 4강 간 날. 그냥 다 임시공휴일 다 쉬고 막. 근데 왜 쉽니까 우리가? 축구는 그 선수들이 했는데. 이제 이런 게 대표의 원리예요. 대표회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대표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표, 우리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승리하려고 막 아, 나 승리 못했어. 여러분 원래 승리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승리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승리를 본인이 독점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공유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 승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 가운데 동참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힘이 애초에 없어요. 죄와 죽음의 힘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 죄를 못 끊겠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애초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과 기대가 없어요. 우리는 부패한 존재죠. 우린 승리했다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곧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뭔가 행위로는 어떠한 승리도 가져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라인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죠. 죽음과 사망의 권세 이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앞서 말했듯이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 하찮은 일이라도 주어진 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하면 언젠가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찮은 거 열심히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하찮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더 대단한 일을 해도 골리앗은 다윗이 철저하게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에 동참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골리앗을 만나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깨워주시고 친히 골리앗과 싸워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 골리앗을 만나요.
이 골리앗을 만나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지 않습니다. 우린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가지죠. 내 주위 사람들조차도 이런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절망 가운데서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승리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쉬듯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때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는 일이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되새김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수많은 골리앗들과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